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자 학원 살리기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전 대표셨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복직하신 우리 한민호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석의 국민당군이에요. 그래서 이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이랑 일본군이랑 굉장히 협조를 했습니다.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장계석 군을 깬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장계석 군이 패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이 그 패망에 가는 일본군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항일 투쟁을 했다. 이건 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죠. 네. 그 중국 공산당의 말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데 사실은 태자당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아주 악질적인 체제죠. 그래서 등소평이랑 같은 급의 원로 천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관리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화면이 없어졌지. 예,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 재산과 권력은 이 태자당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태자당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많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더욱더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경제 체제는 얘들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마피아 자본주의죠. 마피아 자본주의입니다. 얘들 사회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조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슨 뭐 감정을 가지고 조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본질적으로 조폭들입니다.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 전부 다 태자당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기업을 키우려면 키우고 재산을 뺏으려면 순식간에 뺏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주 살벌한 조폭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해할 때 이 핵심적인 개념이 당 국가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군 이 모든 것 위에 당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중국군이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중국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황당하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거를 당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당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죠. 국가 체제. 이게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이죠. 그런데 당은 누가 움직이죠? 태자당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 조폭들이.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공산당 하급 간부부터 얘가 승진하고 좋은 보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이 일반 국민들을 착취해가지고 상납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뇌물로 점철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부패 척결 캠페인 한다. 이건 권력투쟁에 불과한 거죠. 심지어 그 인민해방군은 그 기름 다 빼돌리고 비행기랄지 탱크 이런 거 해체해가지고 부품 팔아먹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체격이 크고 큰데 이 무딘 칼을 휘두르는 거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벌한 놈 아닌데 이게 깽판을 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상태에서 이 거인을 잡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인류의 고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민주화를 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89년에 천안문 사태, 그 진압 책임자가 누굽니까? 저거 이 탱크를 밀어버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누구겠어요? 우리가 개혁 개방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메스터, 기획자, 실행자라고 알고 있는 등소평이죠. 등소평. 등소평이 탱크로 천안문 앞에 있는 대학생들을 밀어 죽이라고 지령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걸 진압하지 않았으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체됐죠. 중국 공산당 무너지고 중국은 해체됐습니다. 그 얘들은 민주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권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이를 민주화시키겠다? 망상이죠, 망상. 우리 인류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얘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잘 트럼프가 그랬듯이 억제 전략을 쓰면서 중국이 내파,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 밀란이 일어나든 안에서 자체적으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게 그거 말고는 인류한테 이 중국과 관련해서 솔루션이 없어요.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 미중 전쟁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이건 추측이 아니고 지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국이랑 이 정면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뭔 훗날 얘기 아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그게 초반전이죠. 아까 얘기했다. 중국 애들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 중국 공산당은 저건 정말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했죠. 몇 년 전부터 드디어. 그래서 미중 간에 무슨 그 대결이 무슨 뭐 무역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서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서로를 대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살벌한 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랑 평화적 공존한다. 이거 망상입니다, 이거.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 알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쳐들어오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살벌한 위협이, 이게 이 공산당인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부득이 자기네들 존립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옆에 가만히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쳐부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놈들이랑 평화공존이 가능합니까? 북한이랑 평화공존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물론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그럼 공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북한이랑 평화공존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 그럼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부 다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초한전이죠. 초한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초한전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그 손자병법을 2500년 전에 그 뭐 만들어낸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2500년 동안 온갖 국리를 하면서 싸우려면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축적된 사고를 초한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낸 거죠. 1999년에.
이 초안전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은 모름지기 공산당의 핵심을 이루는 조직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직부. 당연하죠. 조직부. 중앙조직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전선동부예요. 선전선동을 중국 공산당 실제 총포 말고 선전선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일이가 영화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영화광이었다. 왜 영화를 그렇게 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김정일이가. 영화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전선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게 통일전선부라는 게 통일전선 공작부. 이 세 개가 이 공산당의 핵심 부서다. 통일전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적을 고립시키고 아군을 최대한 포섭하고자 하는 공작을 통일전선 공작이라고 얘기해요. 온갖 수단을 써서 적을 고립시키고 아군을 널리 포섭을 한다. 이게 통전공작입니다. 그러니까 통전공작은 어떤 특별한 시점에 쓰는 게 아니죠. 공산당이 평소에 하는 짓이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평소에 하는 짓이. 이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평범하게 일상 용어처럼 써야 되는데 이 교육을 현착해 가지고 이게 2020년에 그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인데 그 시진핑의 비밀계획, 미국을 뒤엎기 위한 비밀계획이라는 기사인데 이 여기 와 계신 그 우리 최 박사님의 이 근무하시는 에포크타임즈에서 이걸 번역을 해서 기사를 냈어요. 여기 봄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중국과 관련된 여기 중국과 달리 말하면 중국인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통일전선 공작 기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래서 예를 들면 향후에 중국이 이제 고향별로 향후회가 있고 중국 원조센터, 중국 관련 상공회, 예를 들면 미국 예를 들면 중국인 치과 의사회, 뭐 중국인 교사회 뭐 이런 것들. 또 이게 이 중국과 관련된 각종 그 인터넷이랄지 종이신문이랄지 이런 매체들. 또 평화 통일 추진 단체, 또 예를 들면은 한중 우호 협회 이런 것들, 경제 교류 협회, 교육 문화 활동 단체, 중국 뭐 학생 학자 연합회, 중국인과 관련된 모든 조직이 통전 조직이다. 공자하고는 당일 통전 조직이죠. 중국 공산당이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게 인구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인구야말로 이 중국 공산당이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국 상대로 어떻게 이게 시비를 겁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촘촘하게 그 이 동맹관계를 맺어놨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써먹는 게 이제 인구를 무기로 해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네가 중국 입장에서 이제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여기 위구르족이 대부분 살고 한족은 얼마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위구르족이 반, 한족이 반. 이게 우연한 결과냐? 그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한족을 이때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신장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선 뭐 쓸모있는 땅은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되지만 무지하게 넓고 중국의 이제 6분의 1가량 차지한다고 그러고 뭐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의 기폭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에너지 수송로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석유랄지 가스를 가져오는 게 이게 그 관이 여기를 지나가고 또 여기 이제 자원이 뭐 많이 매장돼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구르 땅을 중국 공산당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럼 여기를 여기를 영원 무궁토록 차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위구르족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립운동이 안 일어나겠죠? 위구르족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럼 존재를 어떻게 없애냐? 한족을 대량 이주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위구르족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애를 못 낳도록 가족을 해체시켜 버려요 아예.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수용소에서 하고 있고 여성들은 불임 수술하고 강제 낙태시키고 한족이랑 강제 결혼시키고 다른 동네로 쫓아내고. 그래서 이 위구르 땅, 이 중국 영토의 뭐 5분의 1, 6분의 1이다 라는 이 땅에서 위구르족을 내쫓는 거죠. 피를 섞어서 이렇게 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위구르족의 전통 종교랄지 언어를 좀 더 없애버리고, 이슬람 성당 부셔버리고 화장실 만들고, 모스크 있던 자리에 편의점 만들어서 술, 담배 팔고, 공동묘지도 없애버리고, 이 짓을 티베트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14년도 통계 보면은 티베트인들이 이 지역에 뭐 한 90%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얘기하는 통계는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그 티베트인들이 한 700 내지 800만 명이다 라고들 하는데 이 숫자만큼의 한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고 이 일대도 전략적으로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이게 황하랄지 양쯔강, 메콩강의 수원이 바로 이 티베트인데, 티베트 고원인데, 황하랄지 양쯔강 상류를 막아버리면 중국은 망해요. 중국이 이 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국놈들이 메콩강 상류를 막아버렸어요. 그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무수히 건설을 해가지고, 저 동남아시아, 태국이랄지, 라오스랄지, 뭐 이쪽으로 메콩강에 살아가는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골치를 지금 썩고 있죠. 똑같은 거를 당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이 59년도에 한 43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티베트 불교사는 다 없애버리고 관광용으로 몇 개 남겨놓고 티베트 주민 상대로 해서 이제 문화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티베트 고유 언어 문화 전부 다 말살해버리고 소위 서남 우리나라 상대로 해가지고 동북공정이라는 거잖아요. 동북공정 내용은 뭐냐면 이게 조선족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사실 중국 문화다. 그건 나중에 우리 속국이 돼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서남공정 이게 티베트 쪽을 상대로 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들 상대로 해서는 낙태시키고 불임 수술시키고 여기저기 다른 동네로 쫓아내서 희석시켜 버리고. 우리가 이 홍콩 사태를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홍콩에서는 인구를 어떻게 무기를 사용했나. 이 사진 보시면 2019년 6월 사진인데 이때 200만 명, 이 당시 홍콩 인구가 한 650만에 한 700만밖에 안 돼요. 200만 명이면은 사실은 이때 그 초등학생들까지 다 이게 길거리에 뛰어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기록료 타큐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보고서 우리는 또 홍콩 주민들은 희망을 가졌죠. 전 세계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야, 홍콩이 잘하면 민주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개월 동안 그 투쟁한 끝에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접수가 됐죠. 여러분들 그 천안문 사태 때는 수천 명이 죽었는데 이 홍콩 이 사태 때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 뜨거웠던 열기가 이 거리를 가득 채웠던 이 열기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얼마 안 되는 희생만 내고 이게 진압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후에 마침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안 나와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얘들이 이 홍콩이 그 원래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에서 저쪽 그 저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게 이제 1997년인가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매년 5만 명씩 본토에서 5만 명씩 침투라기보다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지리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나 홍콩을 이렇게 바둑바처럼 관려가지고 촘촘하게 매년 5만 명씩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토에서 한 100만 명이 넘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650만,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배치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홍콩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큐랄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홍콩의
중국 공산당이 삼합회 조폭들을 동원해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잡았다. 그거는 아니고, 아, 물론 조폭들도 동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 홍콩이 이렇게 조용히 접수가 됐냐면, 거듭 말씀드리면 매년 5만 명씩 전략적으로 배치한 본토 이주민들. 100만 명이 넘는, 이건 공식적으로만 매년 5만 명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게 매년 5만 명이에요. 실제로는 더 된다는 얘기죠.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인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총선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죠. 보수당에서 그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했어요, 중국인들이. 여기 중국인들이 겨우 5%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5%밖에 안 되는데, 이 자유진영의 선거는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선거할 때마다 박빙의 선거가 이루어져요. 박빙의 승부. 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승자, 패자 사이에. 이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게 중국인들이죠.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많은 인구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얼마 안 되는 표를 가지고 정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있잖아요. 이 진찬롱이라고 중국 공산당의 이제 이 브레인인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그 이 공산당 간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을 어떻게 쓰러뜨릴 것인가 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놈이. 그 강의 내용이 이제 이 반은 미국을 약화시키자. 또 반은 이 중국을 강화시키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미국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선거에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진찬롱이가. 그래서 진찬롱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430개 좀 넘는데,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은 선거구마다 한 20만 명 밖에 안 된다. 그리고 1등, 2등 사이에 대개, 박빙의 승부가 또 벌어진다. 그래서 선거구마다 한 수천 표 정도만 우리 중국 공산당이 움직이면 하원의원 전체를 친중파로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인 것 같아요? 이게 망상으로 들립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대단히. 이 캘리포니아주는 사실 민주당의 아성이자 중국 공산당의 아성이에요. 이 막대 그래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맨 밑에 37%가 백인들이고 39%가 라틴족인데, 라틴족은 그 불법 이민이랄지 어쨌든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한 민주당 지지표가 많아요. 라틴계가. 그 다음에 15%가 이제 그 아시안계들인데, 이 아시안 중에서 제일 조직되어 있고 다수를 점하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죠. 그래서 이 맨 오른쪽에 막대, 맨 위에 6%는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표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표 6%, 15%는 중국인들이 움직인 표다. 그 다음에 39%는 다수, 라틴계인데, 친민주당이다. 37% 백인들은 반씩 갈려져 있다. 여긴 무조건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에 그래서 중국인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맨 위에 샌프란시스코는 중국인들이 무려 21%나 돼요.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저 유명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죠. 과학기술의 요람이고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 별도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전담부서. 실리콘밸리에 뭐 소위 그 빅테크라고 하는 그 애플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구글 뭐 트위터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그 민주당이랑 가깝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 그 좀 스터디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제 공작을 열심히 펴요. 여기 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크리스틴 팡이라고 하는 중국 간첩인데, 10년 전에 이 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중국인 학생의 회장을 맡아요, 얘가. 그러면서 이 미국 정치인들을 이렇게 전부 다 몸으로 포섭을 합니다. 여기 이 세 남자가 있는데, 전부 다 그 크리스텐 방에 같이 동침했던 남자들이에요. 특히 이제 맨 왼쪽에 그 이 에릭 스월웰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때, 이 크리스틴 방이 포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인근의 그 더블린시의 그 시의회 의원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길게 보고 시의회 의원을 포섭을 해서 나중에 결국 얘를 하원 의원으로 만들어요. 연방 하원 의원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있죠.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이 크리스틴 방을 통해서 뭐 에릭 스월웰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뭐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고 얘를 계속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나중에 얘가 지금 하원 의원인데 나중에 상원 의원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국 정가의 핵심으로 박아놓고 계속 키워서 얘를 통해서 미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생각인 거죠. 무슨 정보 빼내. 세 발에 피고. 우리나라. 드디어. 우리나라에 그 조선족 8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선족 인구가 한 150만이라고 치고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노인들 빼고. 그러면 이게 조선족들의 개별적 선택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죠, 정책.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한 민족이 사실상 다 들어옵니까? 그리고 한국인으로 귀화를 한 중국인들이 14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귀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있으면은 이제 그 선거권을 줍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이에요. 그거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은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1등, 2등 표창이 겨우 26,400표예요. 이때 서울 시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38,000명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은 그 투표를 할 때마다 중국인들한테 우리를 찍어달라고 호소를 해요. 투표를 할 때마다. 이게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여러 이 박영선 본인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중국인들한테 우리를 찍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건 이제 금년 2월 이제 대림동 그 저 조선족 밀집 주거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의 소통공감위원회 위원장 조선족이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라고 결의 대회를 열었어요. 여기 위원장 맡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이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이 누구냐면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 우리 조선족들이 정치적인 지향이 민주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며칠 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6.1 지방선거 앞두고 바로 한 달 전이에요. 그렇죠? 5월 15일 날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성홍 폴로기는 그 전국 귀환동포 총연합회 행사에 가서 나를 찍으세요라고 호소를 했어요. 민주당과 이 조선족의 이 상당히 유착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동연이 이겼습니다. 이때 몇 표 차로 이겼냐면은 8,900표 차로 이겼어요. 경기도의 외국인 유권자가 38,000명이에요. 이 김동연이 이기고 김은혜가 진 게 뭐 강용석이가 이렇게 뭐 깽판을 쳐서 그렇다. 물론,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상수로 나설 경우에 변수는 바로 이 조선족 표였죠. 득표차가 8,900표인데 중국인들이 한 3만 표 된다고 치고. 저는 중국인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뽑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거는 그 작년 6월 달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게 했어요. 인민해방군 그 군복을 입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를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조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죠. 그리고 이거는 그 지금 이 기사가 올라온 게 1개월 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한중문화방송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그 제한동포 총련 앞에 축하 공연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연변 인민들은 우리 조선족들은 무택동 주석을 노래한다라고 말 그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조선족 마음 카페에서 왜 유치원에서 태극기를 가르치느냐 우리 중국인인데 투덜투덜거리는 조선족 엄마들. 이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이제 2017년도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조선족들을 그 이제 조폭들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40개 중국 동포 단체가 모여가지고 성토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챙겨주는 대선 후보를 뽑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이 본격적으로 이미 한국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서경선 목사님이 이 서울 조선족 목회를 한 20년 하셨나요? 이분이 이제 2012년도에 이미 지금이 몇 년이죠? 지금도 10년 전 얘기죠, 그렇죠? 전에 이런 말. 이제는 중국 동포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선족 동포한테 비례대표를 주겠다는 대선 후보를 찍어야 된다. 동포들이 자유 왕래, 자유 체류, 자유 취업을 하도록 이제 허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안산시에 중국 동포 출신의 이 사람이 이제 귀화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출마를 하기도 했고. 조선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김무성,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송영길,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귀화를 한 사람들이 14만 5천 명, 그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그 중국인들이 10만 명 합하면은 24만 5천 명, 25만 명 된다고 치고 그리고 김무성 등의 이 얘기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중국인들 더 열심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5년을 10년 후에. 그러면은 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25만 명씩 25만 명은 국힘당에 가고 25만 명은 저 민주당 가면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게 되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의 법안을 송영길이가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어요. 김경진 전 의원 국내에서 대학 나오면 국적을 주자.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걸까요? 서경성 목사님은 금년 2월 달에 이런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를 그리고 조건을 간소화하고 그 부모들한테 취업 부자를 발급하자. 조선족 판으로 만들자는 얘기죠. 저는 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서 목사님이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선의가 중국 공산당에 결과적으로 이용당하는 거다. 서 목사님이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니까 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당신 생각을 저한테 전달을 하시고 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당신 생각에 중국 동포는 외국인이 아니다. 시진핑 앞잡이가 아니다. 절대 내가 보증한다. 왜냐 20년 동안 조선족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 중국 동포가 고향에 돌아와 살기 원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제한 중국인들 한 100만 명 조선족 80만 포함해서 한 1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아까 이 조선족 동포들 중에서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주류는 핵심 예정인 중국 자기가 그거 없이 얘기 안 해. 괜찮아요.
그, 이 조선족 정권들의 핵심은, 중국, 스스로 이제 중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로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체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안 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영원히 바뀔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영원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이제 이 중국인들한테 우리 지방대학의 존립 여부 또 그와 연계된 지방 경제의 성수의 여부가 이렇게 좌우되는 지경이 이르렀죠,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번성하고 할지 미우시고 뭐 요양병원 이런 데 전부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학이 개강하는 그 9월이나 10월경에 공자학원을 주제로 해서 다시 좀 그 이런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 얼마나 그 각 방면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국 공산당이 깊고도 넓게 침투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사실 이런 걸 알면서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을 깨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간땡이가 고소하는 취지고 다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국 공산당의 이런 그 경제, 문화 등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친 통일전선 공작에 대해서 이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작원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에 대신해서 말씀드릴 게 첫째는 중국 공산당은 이 일당 독재를 100년 동안 그 한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이 우리는 뭐 이렇게 한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중국 공산당은 한 30년 정도 내다보고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작원을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공작원 다니는 애들이 25이다 평균. 30년 후에 5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족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결국 신중정당이 대한민국을 영구히 집권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중국 동포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끝으로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994년에 방문학자로 미국에 건너온 왕수준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한 10년 본색을 숨기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요. 하면서 다른 중국 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정부를 쫙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보고하는 짓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괴물입니다. 괴물. 지금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등장한 최악의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싸우자는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정률성 동상 해체 추진위원회랄지 아니면은 정률성 우상화 폐지 추진위원회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기를 기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공자 학원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주제로 이런 모임을 한번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민호 국장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닌 마피아 자본주의로 공산당 일당 그 국가체제로 태자당이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는 부정부패 조폭 시스템입니다. 이 체제는 반드시 해체, 붕괴, 몰락될 수밖에 없는 반문명 국가임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 이구르 사태랄지 홍콩 사태 그리고 이 조선족을 통한 초안전으로서 대한민국의 동북공정으로 조선족 중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지금 100만 명 이상 이렇게 5천만 명의 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족과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발제로 우리 수고해 주신 한민호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질의와 응답 시간으로 해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